자, 세사포리님, 자부상은 얼마나 들어가나요? 자부상은 일단은 어깨 누적 9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, 예치돈 보는 만원으로 40만원, 그리고 60만원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기존에 뭐 40만원 있다? 그러면은 50만원 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제임스님, 하나 운전자 보험 자부상이 타사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? 자부상도 저렴하고요. 교통사고 처리지원금, 벌금, 변호사 선임비, 골절진단금, 그 다음에 뭐 상해 패키지, 뭐 여러 가지 상해 입어올단, 이 모든 게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단돈 만 와우. 원으로. 요런 담보 똑같이 하면요. 타보험사는 15,000원, 18,000원에 가입이 가능해요.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새싹 보리님, 몇 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죠? 운전할 수 있는 나이대. 네, 그래서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. 네. 자, 운전자보험요. 20대, 30대, 40대, 50대. 그렇다고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요. 직업이 사무직이냐, 서비스냐,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냐, 영업용, 뭐 택시기사냐, 요런 거 직업 급수에 따라서 어떤 직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해서 비싼 거지, 뭐 나이가 20대가 뭐 50대, 뭐 60대가 보험료가 더 비싸진 않아요. 질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싸지만 상해는 직업 급수, 직업이 위험한 급수가 더 보험료가 비싸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보험료가 거의 다 동일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